계십니다. 아이고 대현이 형. 아, 예, 형님 전화를 잘못 걸었어요. 딴 사람 따라 건다는 게 운전자님은 잘 모르겠더라. 알았어. 뭐 나는 항상 뭐 후순이지 뭐. 내 뭐 흑돼지나 먹으러 와 이제. 아이 나 진짜 나 이제 얼른 일 보고 저기 좀 알려줘. 나 잘 몰라 사회생활. 나 저 찐따요 찐따. 나 대현이 형. 아니 뭐 하나 투어 팀장님 했으면은 뭐 그 뭐 다 살았지 뭐. 그냥 아주 다 그쪽에. 그 정도 갖다 줘야 하는 거 아니요? 아니 그거는 이제 투자를 하니까 그렇지. 아니 우리 이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해서 그런 거잖아. 나는 몰빵하는 거고 집에다 몰빵하는 거잖아. 아니요? 아유 나는 뭐 누가 그래 막 아, 진짜 막 통장 공개하라고 하겠지 또. 아유 나 그래. 아니 어? 아유 또 그 정도 해야 막 이제 아 장사장 사람이 붙지. 나 돈 많은 사람이야 사람이 붙는 거요. 안 그래요? 아니 저 대현하고 잘 생각해봐. 아니 개털이요 막 진짜 개털이면 소주 한 잔 살 수 없는 막 개털이요. 막 맨날 월세 빌려달라고 하고 나 카드값 좀 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 내가 전화하겠어? 카드값 빌려달라고 바로 전화할 것 같은데. 아니요? 근데 막 아이고 아이 또 막 또 소문 내고 다녀라. 또 2,000만 원씩 집에다 갖다 준다고. 아유 어? 아 그래 아이 그 정도는 돼야지. 우리 저 도영 형님 2,000만 원씩 집에다 갖다 주는 날 언제 그런 날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려고. 아유 아니야 아직 내가 준비 안 됐어. 내가 잠깐만 아유 야 갑자기 야 인싸되면 안 돼. 갑자기 빨로 늘어나면 아 나 어떻게 하냐고. 아유 왜냐면 아유 300씩 300 한도 300 현금 인출 가능 뭐 이게 아니 좀 알잖아 요즘 세상이 마케팅이니까. 아우 막 집에다 2천만 원 갖다 준 사람 주변에 몇 명이 되겠어. 대현이 형한 만나서 나 진짜 한번 만들어 보자고. 나는 진짜 대현이 형님 뭐 저기 사업하는 거 대현 여행사 이번에 내가 좀 많이 배울게. 왜냐면은 아니 진짜 내가 그랬잖아. 나는 2005년 그저 캐리어가 있어서 아무튼 뭐 많이 바쁜 거 아니요? 또 나 때문에 또 전화도 못 하고 팬들 관리할 텐데. 도대체 뭐 하는데? 아 산악회 두 개? 산악회는 어디가 좋아? 난 산악회 좀 남대전 고등학교란가? 비율이 맞아야잖아 산악회는. 남녀 비율이 맞아야 재밌지 않아? 아니 나 몰라서 그래.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야 나는 진짜
나는 그 산악회, 그 우리 교회 산악회도 있지만, 나는 항상 뭐냐면은, 이제 단체 사진 딱 찍고 나는 달려가거든. 선두그룹에 딱 해갖고, 일단 무조건 정상까지는 난스톱이야. 난 내려오면서 사진 찍거든. 올라가면서 안 찍고. 그래서. 아, 그래요? 아. 그렇죠.